아까 38이면은 네, 87년 6월 28일 양력으로. 음력으로 하면 6월 3일. 6월 3일이시고요. 87 정년생. 6월 3일이요? 네. 성씨만 강씨. 강씨 어디? 어디 강씨인지 아세요? 진주강씨. 진주강씨. 고집이시구나. 강씨라서. 강씨인 것도 있지만은 이게 성에서도 나오는 거니 어디 강씨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진주강씨가 나오시고 저는 약간 저기 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먼저 보였어요. 그 이 집안에 저희처럼 제자분도 계셨구나 라고도 하세요. 네, 제자분도 계시고 많이 공들이신 분도 계시고 할머니가 뚜렷하게 계시고 하얗게 옷 입고 내려오신 할머니가 계시고 본인은 날개 한쪽을 잃었다 그래. 네? 날개 한쪽을 잃으셨다 그래. 내가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뭐가 계속 답답하다 그러시거든요. 날개를 양쪽에 다 피고서 날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이때 생활면 쪽이나 이런 거에서 본인이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길에서 좀 막힘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무슨 우선은 일? 네. 무슨 일? 저 그냥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네. 네.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사무직이신데 이 등이 따갑다 그래. 네? 등이? 네. 앉아있기 싫어서 앉아있기 싫은 것도 있지만은 주변에 눈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등이 좀 따갑다 그래요. 네. 네. 그게 근데 제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저를 제가 보고는... 지금 있잖아. 제가 있잖아. 등이 따갑다고 진짜 보는 시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상체는 내가 그냥 꿋꿋하게 있으려고 해요. 꿋꿋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이 하체분이 바들바들 떨려 막 바들바들바들 떨리고 이걸 있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는 뭐 궁뎅이가 이미 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를 막 떨어요 그래서 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가 많대 상처가요 예 뭐 이런 땅에도 사람에 관해서도 많다. 사람은 지금은 사람을 별로 크게 믿고 싶지도 않고 네. 맞아요 네, 믿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홀로 어디 뭐 그냥 쑥 어디 가가지고 그냥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가서 막 신나게 막 술이다 먹고 이런 것보다 조용히 그냥 조용한 공간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싶다고도 해 사람 없는 데서 그렇기도 하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써왔어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아 근데 제가 너무 다들 저 나이 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집을 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나이가 엄청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남자를 만나고 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뭔가 사업 같은 걸 한 다음에 잘 돼서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야 되나? 뭔가 뭐가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고 뭐 그거에 앞서 저는 계속 회사원을 10년 동안 했는데 그 회사원을 계속 해야 되나? 근데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 마음이 안 잡히고 막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냥 회사 막 가기 싫고 근데 또 회사 가면 열심히 하고 잘 하고 하는데도 그냥 막 마음이 떠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체는 꼿꼿하게 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상체인데 이 하체부터는 그래가지고 막 아 내가 팔자에 안 맞게 사나? 운명에 안 맞게 사나? 그러니까 내 운명이 뭐지? 뭔가 이런 고민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우선 첫 번째 결혼에 관해서는 본인이 결혼이 늦는 거는 맞아요. 늦어야 돼. 빨랐으면은 이게 그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남자를 만나고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냐 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서 만나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했던 뭐 사업이 됐든 뭐 우리가 옛날면 다 장사잖아요. 장사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사람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과정, 말 그대로 그 안의 과정인 거죠. 과정에서도 만나. 왜 그러냐? 그 전에 사람을 만나잖아? 본인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돼요. 나 안 그러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고, 상의를 하는데 내 주도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주도권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간단 말이야. 그럴 것 같아. 내가 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못하고, 뭐, 삼촌포로 빠진다는 거, 새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은 있거든. 남자가 하나는 보여요. 네. 지금 제 얼굴에서요? 지금 만나는 지금이 사람. 아니고 남자가 하나가 들어올 사람이 그래요? 있다.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나한테 본인한테 지금 걸어오는 형국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대기 상태인 거야. 대기 상태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남자는 마른 편은 아니야. 마른 편은 아니고 등치는 약간 좀 있어요. 우리가 뭐 아까 저 뭐 마동성 이 정도는 아니고 약간 마른 체형은 아니고 좀 다부지다 그래도 다부지고 키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리가 뭐 흔히 요즘에는 뭐 멀티처럼 크다 이 정도는 아니고 또 적당한 선 다부진 다부지면서도 적당해요. 하얗거나 그러진 않아 피부색은. 근데 그런 식으로 남자는 보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움직이면서 본인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좀 여기서 좀 대기 상태. 네, 저를 못 봤어요 아직. 아직은 인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있잖아 본인이 남자를 만나고서 내가 움직여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 누가 소개시켜준다 뭐 소개팅 이런 데서 인연이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 그때 나타나는 사람인 거지.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가만히 있는데 야 누구 뭐 소개시켜줄게 한번 소개팅 나가볼래 누구 소개 좀 받아볼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인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막 그런 거네요. 결혼정보회사도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를 뭐 통해서 뭐 지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사람을 만나잖아 미안 얘기인데 헛다리 짚는다 그래. 남자가 남자가 헛다리. 남자 헛짚는다 그래. 내 인연이 아닌 사람 잠깐 내 옆에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 있다 가는 사람 이렇게. 네. 지금도 만나는 사람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래서 좀 미안 얘기인데 좀 아니래 그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남자가 제 인생에 더 원인 오히려 남자예요? 본인한테 그 사람에서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나한테 그 사람이 본인한테 인연으로 들어온다? 결혼의 상대자로 들어온다가 아니고 어찌 보면 아니지. 어찌 보면 그냥 귀인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귀인이 내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결혼 상대자로 들어오세요. 이라는 게 아니야. 귀인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다져주냐. 다져주다가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내가 상대자,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람이 있다 그래. 본인한테. 꼭 애인이지만. 그렇죠. 이게 사업 파트너가 될 수가 있고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뭔가 장사를 할 때 거기에 연관돼가지고 나한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남자한테 들어와요. 근데 인연은 괜찮은 것 같아 그분이. 그분이요? 네 그분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안주하시지 말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추진해 나가라는 거야. 지금 나이가 38이라고 해가지고 늦었다라는 건 절대 없어요. 본인이 나이가 꽃이 피려면은 마흔이 넘으셔야 돼요. 마흔이 넘으셔야지 뭐 금전적으로도 내가 내 곳간을 채운다 그러잖아. 곳간을 채워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생에서 나한테 주어진 금전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될까? 곳간이 제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곳간이라고 했잖아. 곳간 옛날에는 쌀도 채워놓고 뭐 못도 채워놓고 그 곳간이 그런 식의 곳간이 있대 본인한테는. 저한테요? 네 곳간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그거를 그 곳간의 열쇠가 잠겨 있다는 거야. 내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그리고 곳간 채워 있지도 않고. 그거를 다 나가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지 채울 수 있다. 채울 수 있다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이 해외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네. 인연이 좋아요. 본인. 외국으로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도 인연이 좋으시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운기도 한 번씩 바꿀 수가 있고 그쪽으로도 네. 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해외를 자꾸 나가려고 해요. 제가 뭔가 안 풀리고 마음 답답할 때 해외 가서 한 번씩 그냥 쉬고 오거나 여행을 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해외 가서 일하는 것도 뭔가 저한테 좋을 이게 그러니까 해외하고 연관성이 좋다, 인연이 좋다 했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해외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맹목적으로 잡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얻어올 것도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해외를 다니면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아니고 다니면서 여기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면서 내 거로 가져오는 거죠. 왕래를 계속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본인은 40이 넘으셔야지 내가 내 날개 한쪽을 다 피면서 날 수 있다 그래. 아, 저 필 수 있어요? 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뭐 날개는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아까 있는데 날개 한쪽이 지금 접혀져 있다 그래요. 한쪽만 힘들게 날아다니는 거야. 네. 이 말은 본인은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아둥바둥 막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이게 안 풀리고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본인도 아시다시피 내년이면은 토끼띠가 이제 삼재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이 지금은 더 답답해. 그쵸. 너무 답답해. 이 숨이 막 답답해서 막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도 아 아니다 하면서 다시금 내가 생각을 바꾸면서 확인하는데 답답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이 회사를 지금 다니는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럼 내가 쉽게 풀이할게요. 우리가 삼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3년 동안 드는 삼재, 묵는 삼재, 나는 삼재가 있잖아요. 3년까지 삼재를 내가 지내면서 거기서 내 거를 찾아. 내 거를 찾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뭘 내가 배우려 하면은 당연히 금전도 나가게 되고 발품도 팔아야 되는데 당연히 거긴 뭐야. 당연히 금전이에요. 무조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일을 하면서 내 거를 찾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럼 언제까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만 뭐라. 그래도 한 3년? 3년. 3년까지는 갖고 간다 생각. 근데 3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 나는 봤을 때 한 2년 정도면은 어느 서서히 이게 윤곽이 잡힐 것 같거든요. 내가 할 거? 2년 회사를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그럼 이 회사를 그냥 다녀야겠네요. 이직이라기보다는. 굳이 이직을, 오히려 이직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신나네죠. 아주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막 나 보여줘야 되고 또 뭔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그냥 계시는 게 좋으세요. 답을 하나 얻었어요. 안 그래도 그냥 왜냐면 지금 일도 너무 바쁘니까 이 일을 회사 시간 업무를 하고 나면은 그 외에는 그냥 녹초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 언니는 많이 움직이세요. 가만히 몸이 내가 처진다고 가라앉지 일단 그러면은 기력이 더 빠져버려. 세해져 버려. 내게 에너지가 쫙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많이 움직이시고 뭐 때 되면은 우리가 이 바닷가 보니 바닷가 쪽도 괜찮아. 근데 물 있잖아. 바다 너무 좋아요. 네. 물가 이쪽도 괜찮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그런 식으로도 다녀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써왔는데 사실 저는 회사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업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넌 사업 수완이 없어 라고 하실까 봐 사업에 대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 사실 사업을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고 싶 뭘 제가 무엇이 맞을까 그러니까 팔자대로 살아야지 잘 풀려라고 하는데 옛날에 어떤 봤던 사주에서는 너가 네 운명대로 안 살아가 너가 선생님 사주인데 그대로 안 살아서 너가 지금 못 사는 거야 라고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저한테 뭐가 잘 맞을까요? 뭔가 여기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저는 뭘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되는 제일 많이 봤는데 그거는 뭘 하세요? 길잡이는 될 수 있어도 명확하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우선 제일 시작점은 내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또 부담 없네. 나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십자수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뭔가 크게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잡지 구체적으로 잡고 하지 말라고.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나는 보니까 그때 이 크지 않는 공간이 먼저 보였거든요. 크지 않는 공간에서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서 하나가 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차곡 올라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크게 잡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아까 있잖아 사람이 분명히 본인은 이 귀인 인연줄이 좋아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인 거야. 결혼의 상대자보다는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네. 뭐 조언해줄 수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얘기하듯이 손길 잡아 이끌어준다는 것처럼 본인을 잡아가지고 이끌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사무직에 가만히 있다기보다 내 거를 움직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귀인이 들어오고 인연줄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하다 보면 내가 이걸 막 해.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또 끼고 싶어. 응? 접목시키고 싶어.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잡아야지. 아, 내가 이거를 딱 이거 해야지 하면 안 돼. 그게 더 안 된다. 이거 하다가 내가 내 스스로 이미 뭐 성을 하나 지었어. 그러다가 이제 무너져. 또 지었다가 무너지고 그런다. 아니, 이걸 잡고 있으면 또 딴 걸 막 생각하면서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천천히. 편안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를 당장 그만두기보다는 하시면서 차곡차곡. 그래도 기아님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기간이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 때려서 뭘 하세요가 아니잖아. 하시면서 천천히 차곡차곡 내 거를 내가 가져오고 챙겨오고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38이야. 그래도 한 2년이면 40이 넘어가지고 세까지가 괜찮아요, 본인이. 이게 뭐, 이 말이 뭐냐면, 그때까지 과정이, 뭐, 사업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자리 잡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점점점 올라가거든요, 온기가. 점점점 올라가니까는 좋으세요. 이때 되면 자리가 딱 잡히세요, 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내가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출발점에 딱 쓰는 거. 그 전에는 우리가 뭐, 마라톤을 하든 뭘 하든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신발도 갈아신어야 되고 양말도 갈아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과정.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와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와인 그 다음에 뭐 카페 그 뭐 커피 같은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숙박업, 그리고 온라인 사업, 뭐 온라인으로 뭔가 판매하는 거, 뭐 중국에서 가져와서 뭘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 정도. 네, 저 써왔는데 네,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하고 뭔가 제가 너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막. 본인은, 움직이시고 요새 막 개나소나 다 유튜버 하는데 막 여행 유튜버 하고 싶다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다 하고 싶잖아요 사실 요새 어린애들도 꿈이 유튜버인데 무슨 나 좀 너무 뜬구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중에 제가 잘 맞는 게 있을까요? 숙박은 우선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사람 상대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머리가 지진나. 그리고 타 본인도 모르게 이게 사람이 안 좋잖아.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이 사람이 다 좋은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영향을 갖고 나쁜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본인이 그걸 흡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가집 같은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 데는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잔칫날에 잔칫 뭐 결혼식 이럴 때도 이왕이면 내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저기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때 피하세요. 피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숙박은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와인, 카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카페는 지루해져 나중에. 처음 괜찮아요. 처음에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해가지고 괜찮은데 카페는 좀 지루해지고 와인? 와인, 부동산 아까 경매? 네. 네. 맞아요. 이거는 공부를 하시면 괜찮아요. 공부. 배워두면 괜찮아. 부동산은 그래서 있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공부하시면서 배워두시는 건 괜찮으세요.
도움이 되고 잘 맞는다 하고 사셨고.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우리 제자가 잘 봐줬겠지만 네. 아까도 외로운 팔자라고 했지. 네. 남자는 좀 멀리해. 아, 남자를 멀리 할까요? 너는 두개다 주지를 않아. 돈을 주면은 남자를 안줄 거야.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부동산이 정말 맞아. 왜냐면 욕심이 너는 대한민국을 다 줘도 모자라. 지금은 너무 네가 없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동산 쪽으로 하게 되면 재화도 많이 늘릴 제가 욕심이 진짜 많아요. 거야. 너 그래서 정말 많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것도 있고 너가 그래서 스트레스도 네 스스로 만들어.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네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근데 맞아. 조금 노력해봐. 부동산 그런 쪽으로 아직 젊고 그러니까 배워보고 그리고 또 우리 은행 같은 무당 같은 이런 촉 느낌 필 이런 게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살리면은 경매 같은 거는 이제 물건도 잘 집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적인 거 그런 것도 배우고 하려면 또 머리가 좋아서 금방 배울 거야. 나한테 개인적으로 지금 뭐 우리 제자도 숙박업은 아니라고 그랬고 와인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나도 같은 생각이고 부동산 아마 되게 잘 맞아. 그리고 하나. 그거는 하다 보면 네가 여가 생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 네. 남들하고 부딪힐 일도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하고, 아, 제가 엊그저께 엄마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2월 안에 비트코인 4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너 할래?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그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답은 왜 그랬지? 진짜. 답을 저도 왜알것 그래?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도 하지 말라고 제가 엄마는 아니 포기했거든요, 사실. 요즘에 그런 게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머니 연세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네는 네. 무용적인 건안 맞아.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네. 부동산 같은 거 실물이 있는 거 그런 게 그 말로 그냥 네. 귀신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귀신돈은 그냥 없어져. 네.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너는 지금 몇 개를 물어보는 거야? 네. 그만 물어봐야 되겠다. 그냥 다 같은 거였어요. 네. 제가. 이쁘잖아요.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내 속에 인풋이 좀 없다고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오너가 돼서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혼자 할수 있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도 하지만 이제 골프 같은 거,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골프. 부동산 골프. 배워놓고. 무슨 재수 좋은 줄 알아서 나도 봐주고 우리 제자도 봐주고. 그니까 감사해요, 너무. 신내고 살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